아빠는 오늘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새로운 작업 현장으로 나선다. 여기는 뭐 어떻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그 지금 저 보시면 연두색 쪽이 네네. 많이 벗겨졌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보기 싫으니까 이제 마감해 주는 거예요. 시작. 네, 이거는 네. 오늘 그 피디님이 네. 줄을 타야 되니까 피디님이 네. 줄을 타야 되니까 아니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리? 거부할 틈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7번 요원 발견해요. 올라온 것만으로 이미 기 빨리고 힘 빨리고 다 빨렸어요. 7번 요원 속도 모르는 사장님 이미 줄 내리고 있어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안전 제일 우선. 안전 장비를 착용한 후 조사위는 얹어졌다.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 보는데 오호, 앉는 것까진 성공. 어느새 작업을 시작한 사장님과 달리 손도 못 대고 있는 7번 요원, 대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지나면 돼요. 네. 피디님 한번 해봐. 제가요? 네. 잠깐만요. 손 놓고. 아니, 손 못 놓겠어요. 너 손 놓고. 아니, 손 못 놓겠어요. 저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 수고했어요. 결국 중도 포기하고 마는 7번 요원. 동시에 풀려버린 다리와 눈.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법적으로 고공로프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 지원군이 늘 함께한다. 법적으로 고공로프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 지원군이 늘 함께한다. 선생님도 줄 타세요? 못 타요. 왜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떨어졌다 이러면 뭐 119에 뭐 신고를 하든가 네. 그러면 살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혼자 있으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로프는 2인 1조로 다녀요. 다음번에는 저를 촬영하러 오십시오. 열심히 배워서 줄을 타겠습니다. 고소공포증을 이겨내겠습니다. 화이팅! 어느덧 막바지에 이른 작업.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니 칠한 것도 다시 보자. 사장님의 꼼꼼하고 세심한 솜씨에 어느새 깔끔해진 아파트. 자, 보이시나요? 저희는 이런 업을 하면서 남이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자부심도 갖고 오늘도 인간의 한계를 극복 중인 고공 작업자들의 안전한 작업 활동을 관찰 카메라가 응원합니다.